자, 지금부터는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구체적으로 개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일반인들은 컴퓨터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라는. 시작하겠습니다. 개표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사진을 좀 참고할 만한 사진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개표가 진행되려면요. 예. 그 일반적으로 개표기라 하면 이제 개표기 사진이 지금 제가 딱히 개표기 사진이 없는데. 잠시만요. 예. 그냥 이걸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예. 그 개표기라 하면 단순하게 그 표가 들어가서 예. 그 도장에 찍혀 있는 후보자가 어떤 후보자인지를 판독을 한 후에 그 판독부가 있습니다. 판독을 한 후에 그 지정된 위치로, 위치까지 판독을 한 후에 이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지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그 지정된 위치로 들어가게 예. 되겠죠. 이걸 가지고 개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개표기 조작이면 저걸 조작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표가 통과해서 네. 인식해가지고 자기 네. 자리를 찾아가구나. 네. 1번 자리, 2번 자리는 좋아. 네. 근데 예. 그게 맞는데 여기에 어떤 그 칩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표가 있네요. 여기. 예. 지금 예. 어떤 뭐랄까 지금. 여기 읽는 데 모아야다, 그죠? 네, 거기에 칩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예. 보면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노트북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간단한 그 개표 프로그램이 있을 거거든요. 개표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 일부만 약간 이제 조작을 한다든지, 근데 일부 조작을 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한다거나 이제 뭐 이상 유무를 확인할 때 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바꿔치기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윈도우 스케줄러라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그 인스톨러, 언인스톨러 같은 그런 거 그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자기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깔아줬다가 지워줬다가 하는 걸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제어할 네, 수 있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할 수 네,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있다가 이 저기 그 인스톨 프로그램이 이걸 잠깐 그 사전 투표를 개표할 때만 잠깐 바꿨다가 끝나고 나면 이제 흔적이 남으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지워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이걸 쉽게 걸리도록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 여기 있겠지 하고 건드려봤다가는 이건 뭐랄까 그렇게 해서 이게 검출이 안 됐다 하면 그러면 이거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될까봐 그럴까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 저작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에서 메인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고. 그 환경 컨피그 프로그램 그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대체로 뭐뭐.cfg라고 있는 그 환경 설정 파일들이 있는데 그 환경 설정 파일에 그 3, 4 그 조작값 그 값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작은 파일 교체는 더 쉽거든요. 그 파일이 이렇게 교체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좀 고도화된 수법인데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전 다양하게 모든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검사할 때 그 다방면을 다 알아볼 테니까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특정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죠. 자, 그러면은 개표 조작 시점은 대충 언제쯤이니까 언제 몇 시 몇 분부터 이 숫자 상수를 집어넣고 그 숫자 상수 미리 세팅되어 놓으면 됩니다.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값으로 되돌려 놓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고 이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이제 일반 독자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왕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네. 발생 가능한 것이 경우의 수가 많지만 네.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개표기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여기 예, 예.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개표기는 단순히 여기 뒤에 이제 희릇하게 보이는 이 분류기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류기도 사실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컴퓨터랑 연결돼서 이제 세트고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에 조작이라는 걸 의심했을 경우에 어떤 단계를 봐야 되냐면은 투표가 들어오면서부터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돌아가서 결국은 TV를 통해서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까지의 모든 경로를 다 봐야 됩니다. 그 자체가 다 일종의 우리가 조작 대상이 될 수 있다. 용의선상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도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간단한 것만 이제 조작이 되면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샅샅이 봐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저 보이는 저거. 검표기와 노트북. 예, 노트북. 노트북, 그리고 인터넷인데요. 특별히 이번에 그 선거 쪽 데이터를 보내는 데 있어서 그 화웨이 중계기를 썼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사라도 뭐 나왔을 겁니다. 예. 근데 또 마침 그 화웨이 중국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화웨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얼핏 들은 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좀 컴퓨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슈퍼마이크로라는 이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계 업체인데요. 거기서 이거 잠깐만 이제 보시면은 예. 거기서 해킹 칩을 서버에 심었다 해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잠시만. 예.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화웨이뿐만 아니고 네. 다양한 중국 업체들이 칩을 써가지고 뭔가를 정보를 해킹하거나 이런 뉴스들은 상당히 그동안 많았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해리 해리스 대사가 중국의 5G와 관련된 서버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력히 항의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이게 이거 어쨌든 컴퓨터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인데요. 중국의 그러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발매일과 거의 동시에 아니면은 뭐 한두 달 차이 이내에 똑같은 카피 제품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보를 빼간다. 이렇게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일반적인 예전에는 이제 산업 스파이 형태로 사람이 잠입을 해서 유학생이든지 이렇게 잠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크기가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람 손가락이거든요. 네, 거의 안 보이겠네. 네, 사람 손가락 위에 뭔가 이게 올려져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해킹 칩입니다. 해킹 칩. 네. 이게 해킹 칩인데 이 작은 게 어디 들어있었냐. 이 서버 컴퓨터라는 컴퓨터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크게 큽니다.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차단했습니까? 이걸,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든 차단했는데, 여기 보시면 연필심 끝에 정도 되는 건데. 대단하네. 이걸 이제 심어놨다는 거죠. 근데 심어놨는데, 이제 더욱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이 칩을 중간에 심은 게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생산 후에 심은 것이 아니고, 애초에 그 자리에 있을 자리를 미리 다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 칩만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또 부품들이 있어요. 그 부품들이 다 그 칩을 위해서 이미 설계 때부터 자리에 잡혀 있던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블룸버그에서 아마 그 기사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게 난리가 나서 그때 이 그 슈퍼마이크로라는 중국제 제품을 이 서버로서는 서버라는 것은 그겁니다.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그 정보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좀 더 고성능의 이제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우리의 개인 사생활 비밀 정보,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더 고성능의 이제 컴퓨터를 더 높은 수준의 보안과 더 고성능의 컴퓨터를 요하기 때문에 서버라는 그 특별한 것들을 쓰고 있는데 문제가 보안을 위해서 서버를 썼더니 그 보안을 위해서 샀던 그 중국제 서버 안에 해킹 칩이 들어있었고 이 해킹 칩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컴퓨터를 내 집에서 화면 보는 거랑 똑같이 봅니다. 중국에서? 네. 원격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안에 있는 정보 데이터를 내 컴퓨터에 외장 하드 끼운 것처럼 똑같이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어떤 대규모 회사에 들어가 있었다 그 안에 그 회사의 기밀 정보 비밀 서류 이런 거는 그냥 이때까지 계속 잘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었었거든요. 아마 화웨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퇴출되고 화웨이도 아마 그 미국 시장에서 크게 퇴출됐죠. 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조금 전에 화면에. 그러면 이제 보시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면은 네. 검표기를 제거하는
컴퓨터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네네. 그게 일종의 숨겨진 숫자 3을 심어 넣을 수도 있고. 네. 심지어 숨길 이 조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자동으로 싹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사용했다가 네. 완전히 제거. 그럼 그거는 흔적이 전혀 안 남습니까? 아, 이 참 조심스러운데,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프로그래머들의 이제 좀 도움을 받는다면,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걸 의심을 받아서, 조작을 의심을 받아서 컴퓨터를 검사했을 경우에 일반 기술자가 컴퓨터를 검사할 경우에 어느 정도 단계까지 검사를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놓는다면 그 사람들이 대응을 할 거거든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검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또 어떤 데 또 칩을 심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칩이 아니라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상당히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하다 이야기죠. 예, 이게 지금, 그 숫자를 단순히 집어넣고 조작하는 거를 제가 그 방송 중에도 얘기했습니다. 예. 저도 직접 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프로그램을 그만둔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한번 짜봤더니 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종류의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어디든지 네. 다 심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이거는 뭐 몇 줄, 이게 정상. 한번 설명해 보시죠. 네. 이게 간단한 겁니다. 개표기에 이제 그 검표기 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광학부에서 검출을 해서 이 사람은 몇 번째 표다라는 것이 I 값으로 들어옵니다. 인풋의 I 값으로 예. 들어오는데 이 I 값이 1이면 A 후보자를 늘려라. 오케이. 자, 그 값이 2이라면 두 번째 B 후보자를 한 표 추가시켜라. 또 세 번째면 또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몇 번 검토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지금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아주 기본적인 저도 정상적인. 옛날에 배웠던 이제 네. 그 뭐 포트렌 코발을 생각나네요. 아, 네. 이렇게 되면은 네, 대선배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작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값은 다른 어디인가 이제 약간 좀 띄워놓겠죠. 약간 이제 분리시켜놓고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뭐 무선 칩이나 뭐 어디 그런 곳으로 통해서 이 값을 수시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건 이 값인 거고요.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3이냐 4냐 이 값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요 부분입니다. 이게 좀 잘 보세요. 이게 좀 그 프로그래머들은 딱 보면 다 압니다. 예. 이게 1번일 때는 그냥 계속 가라. 오케이. 근데 2번 한국당 표일 경우 한국당 표일 경우 통합당이 표일 예, 경우에는 통합당이 표일 경우에는 특정한 새로운 어떤 변수를 넣습니다. 예. Z라는 변수를 넣습니다. 예. 그 Z라는 변수를 카운팅을 합니다. 예. 카운팅을 하다가 예. 이 특정한 값 예를 들면 3이면 3이란 카운팅을 하니까 2번이 카운팅이 되는 거죠. 카운팅이 되다가 그 카운팅된 숫자가 같느냐 물어봅니다. 첫 번째 표니까 카운팅 같지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냐? 정상적으로 됩니다. 정상적으로. 예. 정상적으로 되고. 그리고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적으로 넘어가서 이걸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됩니다. B후보가 한 표 늘어나는 거죠. 그럼 2번도 마찬가지겠네.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가 이제 달라집니다. 세 번째가 되면 이 Z라는 숨어 있는 상수가 이제 3으로 바뀝니다. 3으로 바뀌었을 때 똑같은 여기에 한국당 표가 들어왔을 경우 여기서 추가 더해지면서 3으로 변하면서 잠시만요. 3으로 변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쪽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갑니다. 예. 예, 이쪽은 뭐냐? 잘 보세요. 예. 이쪽은 그 B당 한국당 표로 카운팅하지 않고 A당 민주당 표로 카운팅을 하라. 하고 그리고 Z0라는 뭔 말이냐면 세 번 카운팅 잘했다. 너 수고했어. 자 다시 1부터 시작하자. 1, 2, 3, 1, 2, 3. 세 번 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면서 제로를 만들어주면서 이 부분을 리셋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지금 네. 세 장당 한 장의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 네네. 그리고 이런 것은 어디든지 다 뭐 서버도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컴퓨터도 될 수 있고. 화웨이 중계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중계기도 가능하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보낼 때 서버로 보내는지 중계기를 거쳤다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모르면 엉뚱하게 화웨이 중계기에서 괜히 거쳤다가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그 해외에 있는 모차하고 이렇게 이 문제를 의논하니까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화웨이 제품인가, 그 다음에 5G와 관련된 화웨이 네. 제품이 사용된 회사의 제품인가, 네. 이런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십시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네, 생각할 때 생각나는 대로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예. 뭐냐면 자, 그러면 그래 조작했다 치자. 조작했다 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있다. 거기서도 확인을 한 번 더 하지 않냐? 그럼요. 자, 예. 네. 확인하죠. 네. 확인을 하니까 그럼 현장에서 그 검표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조작이 됐어요. 그럼 조작이 되면 결국은 한쪽 땅은 표가 많게, 한쪽 땅은 표가 뭐 적게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검표 저기 나중에 뭐냐 지금 자동으로 따라락 하는 그 검표기로 들어가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하게 되면 들통 날 건데 다르지 않냐?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이야기하죠 그걸. 네네. 근데 이게 그 제가 그 유튜브로 현장 상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직접 가진 않았지만, 이게 결국은 이 개표 프로그램이 하나의 노트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작업팀이 이 노트북 화면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또 다른 검표, 2차로 다시 그 확인을 하는 그 팀은 또 다른 모니터로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모니터랑 저쪽에 있는 모니터는 숫자는 똑같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숫자는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니터는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집계하는 사람들이 보는 모니터하고 네. 진짜 모니터하고를 완전히 다른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배경화면이나 다른 건 다 똑같대 숫자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게 바빠가지고 그냥 네네. 그 모니터만 계속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팀들이 다 여기 보면은 팀이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그 현장에 있는 그 개표 상황과 그 프로그램 그 뭐지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 여긴 이 부분이 허점이다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선거 이제 그 전체적인 프로세싱을 담당을 하시는 총 관리자 같은 분이 저한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바로 저는 허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 부분도 조작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쭉 찾으면은 허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보는 거하고 진짜하고는 완전히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분류기 개수하고 집계부 개수가 집계부라고 하더라고요. 예. 집계부 개수가 다르게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단하게 보더라도 모니터를 두 개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는 한쪽은 나는 영화를 보고 한쪽은 그냥 다른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탕화면과 모든 것이 똑같죠. 숫자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도 프로그램을 제가 짜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이 프로그램 짠 내용인데, 예.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그러면 이제 개표 조작이 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개표 조작이 됐는데, 야 그러면 저기 개수기 검표 다시 개수기를 하는 쪽 사람들한테 카운팅 됐을 때. 이것도 어떻게 속이냐? 간단합니다. 요거만큼 몇 줄만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는 모니터를 조작하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를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자, 이게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요. 예. 이 부분이 잠깐만 조금 이렇게 예. 이렇게 됐는데 칸이 좁아 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요. 잠깐만요. 네.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요. 예. 달라진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달라졌죠? 이게 뭐냐면 하나의 값을 더 넣는 겁니다. A라는 어떤 그 첫 번째 당을 이제 집계를 하는 그 함수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A-라는 어떤 다른 함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걸 집계할 때 A-에도 카운팅하고 B-에도 C-에도 다 같이 카운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다가 조작이 일어날 때는 C와 C 다시, 그러니까 그 지금 조작이 되는 게 B인데요. B와 B 다시의 역할이 이제 여기서 나눠집니다. 자, B 다시의 역할은 아까처럼 개표기 그 조작을 하는데 이용이 되고
비 다시는 마지막에 계수기 쪽에 제대로 된 값을 잠깐만 보여줬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출력은 프린트 1, 프린트 2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프린트 1으로 해서 같은 화면이 똑같이 나가야 정상인데 프린트 1은 이쪽에 그 개표가 돼서 서버로 올라가는 숫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계속 세지는 않으니까 나 화면에 뜨면 오케이 하고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거기 숫자 확인됐어? 하고 똑같은 숫자로 이쪽에서 확인하는데 당연히 똑같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숫자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의 요지는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을 그거를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중계기계가 하느냐 아니면 뭐 하드디스크에 하느냐 아니면 이런 종류의 이렇게 뭐 키보드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심지어는 예. 이런 데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그 검표 시스템이 예. USB로 연결될 겁니다. 예, 예, 예. USB 칩에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안에. 요즘 이거 USB 메모리 이만한 거 보셨나요? 예, 예, 예. 예, 봤습니다. 그 정도로 소형화가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쉽다는 거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노트북 한번 싹 뭐 포렌식이든 한번 해봤더니 깨끗하더라. 아, 더 이상은 안 나옵니다. 포기합시다. 이거는 이게 현재 모르겠어요.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게 말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이 위에 있는 쌀알 같은 칩 하나가 미국에 있는 중요한 기밀 정보를 다 빼내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의 서버에 있는 기밀 정보를 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 단순히 몇 줄입니다. 이 프로그램 단순히 몇 줄 집어넣는데 칩 크기 이거는 정말 모든 것을 샅샅이 다 분해해가지고 찾아내서 뭐 저도 그걸 할 수 있겠지만 저보다도 더 실력이 있는 제대로 된 이거 뭐 검찰이지만 검찰이 다 특화된 그 분야가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전문가들을 최대한 섭외해서 이걸 찾아낼 수 있는 팀을 꾸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이걸 검사해서 해봤더니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국민들 중에서도 이런 최첨단 기술 분야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꼭 유념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표는 안 날아가겠죠? 표는 날아가게 한 목적은 아니죠. 실제 표.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느낌이 드는 이건 이제 확정은 아니고요. 이렇게 확정을 하면 안 되고 추측을 하건데 재개표를 하면 뭔가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 확신할 수가 없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개표를 하겠다. 예를 들어 재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모든 지역에 있는 그 표를 그 계수기에 제대로 된 대로 조작을 뭐 어떻게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지역에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정보가 흘러나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딱 그 검사하는 그 지역만은 어떻게든 수량에 맞춰가지고 다시 바꿔치기 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너무나 뭐 큰 사건이니까. 네네. 너무나 큰 사건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투표함 바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미 조작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재확인할 때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건 추정하는 것 뿐이지 지금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어떤 정상적인 사고 범위에 그 추측인데요. 선거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이 이제 제기를 됐었습니다. 예, 이게 뭐 특정, 빼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정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투표 조작의 핵심은 뭐냐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특정한 수치에 의해서 동시에 이게 그 조작이 됐다는 게 핵심인 거지
특정한 선거구,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어떤 봉인지와 특정한 어떤 투표함이 바뀐 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야 이건 전국에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투표함 뒤바꿔치기로 한 거야. 혹은 이 빳빳한 걸 봐서는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건 물론 그 일부 그 각 그 일부 지역에 약간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분명히 문제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적발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전체가 대규모로 조작된 거에 그 핵심은 명확하게 잡고 개표 관련 그 프로세싱의 조작을 최우선으로 먼저 그걸 놓고 봐야 됩니다. 그 헛다리를 짚지 말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공장 두드리지 말라는 거지.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데 그건 마이너한 주제라는 거지. 이게 큰 몸통이라는 겁니다. 몸통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는 이런 대규모 조작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대규모 할 수 없는. 심지어는 저는 이런 추측까지 해봅니다. 이건 추측인데 너무나도 큰 이 조작을 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감추는 것 이외에 뭔가 일부러 실수를 터트리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그러면은 지금 딱 우리의 지금 우파의 어떤 그 진영에 유튜버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의 이 모든 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아주 작은 약간 트러블 CCTV가 몇 분 꺼졌다 아니면 개표기가 봉이가 뜯어졌다고 하는데 사인이 네 거다 내 거다 아니면 표가 뭐 접어졌는데 뭐 접혀진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이 지금 제 생각에는 이 개표 큰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타기를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5번하고 7번입니까? 지금 이 보시면 이게 가장 이 대규모의 조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규모의 조작과 가장 관련 없는 것이 1번에서 4번까지. 4번입니다. 예. 그리고 6번에 대해서는 관내 사전 투표 비율은 특정 일치 숫자가 뭐 중복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제가 이제 엑셀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내림차순 정렬, 오름차순 정렬하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이게 조작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하고 이 투표율 조작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빼야 됩니다. 지금 집중해야 될 건 이 두 개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보셔야 될 것은 5번 서울 경기 인천 후보 간 사전투표율 일치 논란 그리고 7번 20대 총선에 비해서 10% 이상 벌어진 사전 득표율 및 당일 득표율 이것이 이제 개표 조작을 어떻게 했겠는가라는 모든 핵심 사안이니까 몸통입니다. 예, 여기에 화력을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 유튜브들도 이런 문제를 있는 그대로 봐야지 본인이 갖고 있는 옛날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잘 아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거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뭐 투표하면 하지만 네. 그게 언제적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요즘은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이거는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너무나도 뻔한 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상당히 중요하냐면요. 지금 상황은 정말 진짜일지 가짜일지 모르겠지만 이 거대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큰 사건에 있어서 너무나도 신기하도록 언론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라면서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는 이 분위기에 우파의 전체적인 유튜버들도 그렇지만 우파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거다 저거다 하고는 심지어 부정투표는 없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지금 부정투표가 없다는 건 아니 수치상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심지어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3파전으로 벌어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은 계속 갑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서버가 그 아까 얘기했던 개표기 쪽은 서버까지도 다 그 한 세트인데요. 서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흐지부지 돼서 그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자기들끼리 난리치더니 결국은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못 내밀었구나.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가장 가슴이 아픈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파분들이 대규모의 조작이 있을 가능성은 어느 것이라는 건 상식선에서, 정말 상식선에서 생각해 주시고, 투표함 바꿔치기가 전국에서 대규모로 12%로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을 제발 상식선에서 인지해 주시고,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아시고, 대신 이 5번과 7번에 대해서,
대규모의 투표 조작이라는 것 부분은 인지는 했지만 방법이란 측면에서 이때까지는 거의 불가능, 판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제가 어떤 그 투표 조작수라는 걸 밝혀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우파 전체들이,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전체들이 여기에 똑같은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밝혀내야만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어쨌든 참 오늘 달리 좀 또 다르게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네. 아까 잠깐 그냥 지나갔던 내용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대승을 얻은 그 요인에서 아까 잠깐 그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평상보다 두 배가 많은 이제 사전 투표율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한 일정 비율의 어떤 민주당의 플러스를 원했는데 너무나도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그게 의심이 그냥 그 저의 그냥. 저는 상당히 뭐 이렇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네네. 일단 우리가 500만 명이 투표자가 500만 표가 발생했을 때, 만일 조작값이 작동했을 때의 네. 숫자하고, 네. 그 이번에 두 배 정도 사전투표에 참가한 거 아닙니까? 네. 천만이 이상이 참가했으니까 천만 가운데서 3명당 3표당 1표가 엉뚱한 쪽으로 가서게 되면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발생한 거죠. 네. 뜻밖의. 네. 네. 그래서 그 더해서 아마도 또 비례 쪽은 또 이제 그 우리 한국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아마도 추정으로 이 긴 투표 용지 때문에 어떻게 좀 그 이제 정부의 현재 진행 상황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너무나도 이제 서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막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민심이 흉흉할수록 투표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길어진 그 투표 길이가 아마도 전자 개표기로 들어가서 전자 개표기를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전자 개표기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쪽은 또 한국당의 과반 이상의 압승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의 용지가 길었기 때문에 그게 수개표가 됐고 네. 수대표에서 드러난 민심하고 네. 그다음에 전자개표에서 드러난 민심이 지금 이반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네.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제가 명확한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네. 그건 이제 일반 국민들도 다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